안녕하세요. 조인정 세무사 미국 공인회계사입니다. 저번 강에서는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정의와 비거주자 판정 기준에 대해서 다루어 보았는데요. 이번 강에서는 이중 거주자에 대해서 판정 기준에 대해서 알아보기로 하겠습니다. 실무적으로는 이중 거주자가 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예를 들어서 한국에서 활약하는 외국인 야구 선수들 같은 경우에는 시즌 기간 동안은 한국에서 머물고 시즌 아닌 기간 동안에는 본인들의 나라를 돌아가는 경우가 많은데요. 예를 들어 미국 선수일 경우에는 한국 소득세법에 의해서 한국 거주자로 판정이 되고 미국 시민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미국 거주자에도 해당됩니다. 이렇게 한국 거주자면서 동시에 미국 거주자일 경우에는 이중 거주자가 되는데요. 이럴 경우 어느 나라 거주자인지를 판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에 대해서는 한국 국세청은 각 나라와 조세 조약을 맺고 있는데요. 이번 강에서는 조세 조약의 근간이 되는 OECD의 타이브레이커 룰에 대해서 다루어 보게 하겠습니다. OECD 국가에는 이중 거주자에 대해서 판정 기준에 대해서 타이브레이커 룰이라는 걸 만들었는데요. 한국 국세청에서도 조세 조약을 맺을 때는 이 OECD의 타이브레이커 룰에 근거하여서 조세 조약을 맺고 있습니다. 그럼 타이브레이커 룰에 대해서 알아보기로 하겠습니다. 타이브레이커 룰이란 첫 번째 항고적 주거 외에서 이중 거주자를 판단합니다. 그 다음에 항고적 주거로서 판정이 안 됐을 경우에는 두 번째 단계인 경제적 이해관계나 세 번째 일상적 거소나 네 번째 국적, 5번 상호 협의에 의해서 어느 나라 거주자인지를 판정하고 있습니다. 우선 첫 번째 항고적 주거에 대해서 알아보기로 하겠습니다. 항고적 주거란 단기간 체류할 의도로 체류하는 것이 아니라 항고적 사용을 위해서 주거하는 것으로서 주거의 형태는 관계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파트에 살거나 호텔에 살거나 자기 소유의 집을 살거나 임대해 집을 살고 있는지에 대한 그런 주거 형태에 대해서는 관계가 없고 공적상 어디에 계속 살 것인지에 대해서 판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첫 번째 항구적 주거 위에서도 어느 나라 국적지인지가 판정이 안 됐을 경우는 두 번째 단계인 중대한 이해관계의 중심지로서 판단하는데요. 중대한 이해관계란 인적 경제적 관계, 즉 Personal and Economic Relationship에 대해서 보고 판단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 사람의 인맥이라든가 커뮤니티 활동이 주로 어느 나라에서 이루어지는지, 또한 그의 가족관계, 사회경제적 관계, 직업이나 자산 상태들을 고려해서 결정합니다. 예를 들어서 어느 나라에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는지, 어디에 가족들이 살고 있는지, 그 사람의 직업이 어느 나라에서 더 밀접한 관계가 있는지에 따라서 중대한 이해관계의 중심지를 판정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단계인 항고적 주거와 두 번째 중대한 경제적 이해관계에 의해서도 판단이 안 되는 경우도 많은데요. 이럴 경우는 세 번째 단계인 일상적 거소에 의해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일상적 거소란 그 개인이 항고적 주거에서 거주하는 것뿐만 아니라 다른 국가의 다른 장소에서 거주하는 것으로서 개인이 좀더 많이 머무고 있는 국가가 일상적 거소가 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365일 중에서 A라는 국가에서 머무는 기간이 가장 길다고 가정하면은 A 국가가 일상적 거소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단계에서도 판단이 안 됐을 경우는 네 번째 국적을 어디 있는지에 따라서 판단합니다. 그렇지만 국적이 이중 국적이냐 삼중 국적일 경우도 있는데요. 이럴 경우는 마지막 단계인 상호 협의에 의해서 어느 나라 거주자인지를 판정하고 있습니다. 이상 이번 호에서는 이중 거주자의 판정 기준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실무적으로는 이중 거주자일 경우에는 어느 나라 거주자인지 판정하는 게 아주 쉽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각자 나라에서는 각국의 국세청에서는 자기네 나라 거주자로 보려고 하는 요지가 많기 때문입니다. 사실 판단 여부가 매우 중요한데요. 따라서 꼭 어느 나라 거주자인지 판정하기 전에 세무 전문가를 만나서 상담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 조인정 세무사 미국 공인회계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